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올 여름을 맞이해서 올 여름 진짜 덥다고 하니까 오늘 같이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거 아시려나? 아 뜨거뜨거 아 뜨거뜨거 아 이거 모르는 몰랑이 분들이 더 많겠다. 이모는 말이야. 이모 때는 이런 노래가 있었어. 조금 부끄러운데 아무튼 우리 몰랑이 분들 올 여름에 진짜 덥다고 하고 비도 많이 내린다고 하는데 그만큼 좀 습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영상 제가 조금 빠르게 준비를 해봤거든요. 올 여름을 맞이해서 파데프리 메이크업을 준비를 해봤고요. 파데프리인 만큼 진짜 피부는 반질반질하게 컨디션 최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으면서 파운데이션은 바르지 않았지만 피부 자체는 정말 반짝반짝 빛나 보일 수 있는 베이스 자체에 공 들여보는 메이크업을 준비를 해봤고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자, 기초 케어를 하기 전에 일단 토너 패드로 결정돈 먼저 해주고 시작해볼게요. 여러분, 파데프리 메이크업을 많은 분들이 올리기도 하고 우리 몰랑이 분들도 파데프리 메이크업 많이 시도를 하는데 파데프리 메이크업이 정말 어려운 게 정말 99.9%가 피부 스킨케어에서 결정이 나거든요. 이게 뭐 눈 메이크업 이런 거는 아무리 잘해봤자 크게 중요하지 않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정말 기초 케어가 핵심이다. 핵심 키워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파데프리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공부도 진짜 많이 해보고 최근에 우리 몰랑이 분들의 고민도 들어봤거든요. 근데 몰랑이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 게 저는 피부톤이 깨끗해 보이고 싶어요. 저는 모공 부각이 진짜 심해서 파데프리 함부로 못하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거 보고서 진짜 공감이 됐거든요. 아마 이 영상을 보는 몰랑이 분들은 대부분 다 20대 중반일 거예요. 그쵸? 아니면 어떡하지? 아무튼 20대 중반일 것 같은데 20대 중반부터 급격하게 감소하는 게 뭐냐? 제가 항상 영상에서 얘기했던 거 뭡니까? 바로 콜라겐이잖아요. 아, 그러면 우리 몰랑이 분들 콜라겐을 채워줘야 되나? 맞습니다. 콜라겐을 채워주는 게 진짜 핵심인데 제가 콜라겐 중요성을 얘기하면 근데 콜라겐은 약간 주름이랑 관련된 거 아니에요? 저는 아직 안티에이징까지는 아닌 라고 하는 몰랑이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랑 조금 비슷한데 달라요. 우리 피부가 이제 표피가 있고 그 안에 진피가 있잖아요. 진피에서 모공을 꽉 잡아주는 기둥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콜라겐이에요. 그래서 몰랑이 분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모공이 점점 좀 늘어지고 넓어지고 이 모공 사이에 파운데이션이 끼고 화장이 안 먹고 처짐이 발생하는 거는 피부 속에 있는 콜라겐, 이 기둥 역할을 해주는 이 콜라겐이 급격하게 감소를 해서입니다. 아하, 이해가 정확하게 되시죠? 그래서 우리 몰랑이 분들 중에서 가끔 이제 피지 잡는 모공 제품들도 쓰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약간 근본적인 걸로 찾아온 다면 이 모공을 꽉 지지해줄 수 있는 콜라겐을 채워주는 것도 진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바이오단스의 바이오 콜라겐 리얼틴 마스크팩이에요. 여러분, 제가 콜라겐 중요하다고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콜라겐 마스크팩으로 스킨케어 먼저 시작을 해줄 거예요. 중요한 날에는 전날부터 수분이랑 모공케어 같이 해줘도 괜찮고 뭐 다음날 아침에는 그냥 이걸로 한 장 충분히 붙여서 케어를 해주기도 해요. 제가 이 바이오단스 마스크팩은 올 초부터 영상에서 야금야금 소개를 했었는데 그 파우치 털기 영상에서도 소개를 했었고 저는 이거 인스타그램으로는 꽤 자주 소개를 했었거든요. 이게 요즘 약간 그 주가 엄청 치고 올라간다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요즘 이거 너무 많이 보인다고 인스타그램부터 시작해서 유튜브에 너무 자주 보인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저도 오늘 이걸 작정하고 소개를 해볼 예정이고요. 써봤는데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너무 괜찮아. 지금 살짝 텐션 올라올 정도로 진짜 신나가지고 소개를 한 제품이거든요. 요즘 유튜브에서 찐 간증글이 미친 듯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나도 놓칠 수 없다. 나도 찐 간증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마스크팩을 꺼냈고요. 얼굴 위쪽이랑 아래쪽 두 개 이렇게 붙일 수가 있고요. 피부가 약간 맑아 보이고 싶다라고 한다면 전날 붙여주는 게 진짜 짱이거든요. 전날 붙이고 다음날 일어나면 피부가 뭔가 맨들맨들 깨끗하면서도 한 톤 정도 이렇게 뭔가 뽀샤시한 느낌이 드는데 저는 오늘 몰랑이 분들한테 제가 제대로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당일날 써주는 거예요. 뭐 전날 써줘도 진짜 괜찮아요. 이건 이제 눈 알이거든요. 눈 아래 있는 거는 이렇게 코 옆쪽에다가 밀착시켜서 붙여주는 거예요. 제가 콜라겐 마스크팩을 영상에서 딱히 뭐 영업을 하거나 소개를 했었던 적이 잘 없었거든요. 딱 끌리거나 매력적인 콜라겐 마스크팩이 그다지 잘 없었어요. 얘는 그 콜라겐 앰플 한 병을 이 시트 자체로 굳혔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대부분 마스크팩은 부직포나 천에다가 에센스를 묻히는 방식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근데 이 바이오던스는 이 콜라겐 유효 성분 자체를 마스크 시트
그대로 굳혔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제 피부에 붙이는 게 시트가 아니라 콜라겐 자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지 밀착력도 진짜 좋고 약간 쫀쫀하게 붙는 느낌? 붙이고 있는 이 자체가 콜라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수분, 모공, 콜라겐을 올인원으로 케어를 해주는 제품이라서 약간 편리하게 쓸 수도 있고 이제 피부 타입에 따라서 물어보는 물랑이 분들도 진짜 많거든요. 근데 여름철에 진짜 화장이 잘 안 먹고 화장이 진짜 쉽게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진짜 많잖아요. 그게 물론 이제 열과 땀과 피지가 많아져서 그런 이유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건성이잖아요. 이런 건성 피부도 여름에 스킨케어 바르게 되면 이 스킨케어 안에는 무조건 수용이랑 지용이랑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스킨케어 안에 있는 이 지용성의 유분기가 화장을 약간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여름철에 스킨케어 진짜 더 깐깐하게 고르기도 하고 화장이 무너지지 않으려고 이것저것 테스트도 더 많이 해보는 편이에요. 제가 지금 말하면서 붙였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제 피부 온도에 반응을 해서 시트가 점점 투명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지금 약간 불투명한데 시간이 한 2, 30분 지나면 약간 서서히 투명해지면서 이 콜라겐이 싹 흡수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시트 붙여놓고 머리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 쓰는 거는 보다나의 물결 고데기이고 얘를 약간 히피폼처럼 연출을 할 수 있어가지고 보다나 고데기로 히피폼 연출해볼게요. 저는 머리카락이 진짜 길어서인지 이렇게 물결 만들어놔도 금방 풀려가지고 이거는 소내추럴의 헤어 세팅 픽서거든요? 세팅 헤어 픽서다. 얘로 가볍게 뿌려가지고 컬 조금 더 땡글땡글하게 만들어줄게요. 오, 이제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이쪽은 다 했고 초보자분들이 쓰기에도 괜찮아서 투명해짐, 약간 투명해짐. 자, 여러분 살짝 투명해졌는데 이렇게 지금 시트가 약간 반투명해진 거 보이시죠? 살짝 떼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아래쪽 떼어주고 오 살짝 떼어볼게요. 살짝 떼어냈고 이렇게 약간 은은하게 광 도는 거 보이나요? 오 여기도 약간 이렇게 빔을 쏘듯이 여기 위쪽 앞볼이 약간 뽀용 뽀용하게 올라왔어요. 여기 약간 빔 쏘는 거 같잖아요. 광빔! 이렇게 지금 약간 촉촉하게 수분 광채 느낄 수가 있고 이렇게 마스크팩으로 광 차르르르 돌았어요. 마스크팩 먼저 해줬고 이게 뭔가 피부 겉이 촉촉해졌다라는 게 아니라 진짜 내 피부 속이 약간 촉촉해진 느낌이고 눌렀을 때도 이 안쪽에 약간 시원하면서 수분감이 쫙 차오른 게 느껴져요. 이렇게 먼저 마스크팩 해줬고요. 지금 소개하는 거는 바이오단스의 포어 타이트닝 콜라겐 앰플입니다. 이거 제가 구매해서 쓰고 있었던 제품이고 두 병은 다 비웠고 지금 두 병 남아서 이 두 병 사용을 해볼게요. 이건 원래 제가 기존에 쓰고 있었고 영상에서도 진짜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쓰고 나면 약간 쫀쫀해지면서 수분감도 차르르 돌고 그 끈적임이나 약간 답답함은 없어가지고 사용감 자체가 진짜 만족스럽긴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여름이다 보니까 모공에 관심이 진짜 많아요. 요 특히나 이 나비존의 모공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볼 옆쪽에 있는 모공까지도 늘어지는 게 느껴져가지고 모공 고민이 많은데 이 제품이 실제 모공 임상 개선까지 받았다고 해가지고 요즘에 알차게 써주고 있습니다. 우리 몰랑이 분들도 겨울이 아니라 여름에 모공 고민이 진짜 많잖아요. 이게 왜냐면 여름철에 피지도 더 분비가 많이 될 뿐더러 저도 그래서 그런지 여름철에 피부도 더 확 뒤집어지고 스킨케어 고르는 것도 더 어렵고 막 베이스 제품 고르는 것도 조금 더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몰랑이 분들 여름철일수록 모공이 진짜 쫀쫀하게 잡아주는 게 엄청 중요하다. 콜라겐 마스크팩으로 모공을 정말 탄탄하게 기둥을 세워준다라고 한다면 이 앰플로는 모공 자체를 뭔가 타이트닝 조여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같이 썼을 때 괜찮기도 하고 그럼 이 제품이 완전 모공에 초점을 맞춘 제품이냐? 그럼 모공뿐만 아니라 약간 수분에도 괜찮고 지금 제가 눌렀을 때 올라오는 광채뿐만 아니라 사용을 했을 때 수분감까지도 같이 채워주긴 하거든요. 어쨌든 모공이랑 콜라겐은 한 세트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피부 탄력뿐만 아니라 화장이 안 먹는 것도 고민이 많을 텐데 저는 써보고 만족도도 괜찮았고 아 왜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에서 그 찐 간증이
왜 많은지 알겠다라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저는 이거 진짜 자신 있게 소개를 해보고 싶기도 했었고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써보면 확실히 달라요. 그리고 그 뭔가 그 대용량의 그 용량 많아서 푸식푸식 쓰는 애들이랑은 조금 다르게 확실히 약간 프리미엄 같은 느낌? 앰플이 진짜 작은데 이 앰플 한 방울, 두 방울로 피부 속을 쫙 채워준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저는 만족도가 진짜 높았어요. 선크림 겸 그리고 토너 크림은 헤이네이처 어성초 사용을 해줄게요. 오늘은 파데프릴이 메이크업을 해줄 거라 스파츌라 브러쉬로 가볍게 밀착시켜주고 손으로 두드려가지고 마무리해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보여드리려고 반반으로 해볼게요. 일단은 파데 대신에 자연스럽게 토너 크림으로 톤만 깔끔하게 잡아줬고요. 일부러 많은 양을 쓰지 않았어요. 답답한 거 싫고 최대한 얇게 보이는 피부가 좋아가지고 좀 투명한 피부를 연출할 거라 토너 크림 얇게 써줬고 제가 최근에 트러블이 터져가지고 한번 뒤집어졌잖아요. 이 부분에만 컨실러, 이거 나스거든요? 나스 컨실러 부분적으로만 얇게 깔아줄게요. 여러분 알죠? 파데프리 메이크업의 핵심은 피부 컨디션이랑 피부 상태가 진짜 좋아야 된다는 거. 이제 그러면 어떤 몰랑이분들은 잡티가 없어야지만 파데프리 가능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잡티가 아니라 이 피부 자체의 이 스킨케어 상태랑 이 피부 컨디션이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느끼는 게 잡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잡티는 부분적으로 가리면 되거든요. 이렇게 살짝 두드려주면 이렇게 반쪽만 파데프리를 해봤고 이제 나머지 반쪽도 마저 해볼게요. 제가 다른 토너 크림도 쓰기는 하는데 확실히 헤이네이처가 이 붉은기를 잡아주거나 톤을 약간 반톤? 화이트 톤업을 시켜주기에는 얘가 진짜 괜찮아요. 써보면 끈적임도 확실히 적고 피부에 올렸을 때도 밀착력이 쫙 붙는 느낌이라서 만족도 있어. 반대쪽은 커버할 게 많이 없어가지고 이 정도만 커버해볼게요. 우리 몰랑이분들 믿기지 않겠지만 저 오늘 바이오던스 마스크팩, 앰플, 그리고 토너 크림, 컨실러로만 한 베이스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오히려 파운데이션 깔았을 때보다 더 광채가 예쁘게 올라오는 느낌? 저는 제 피부에다가 제품을 올려서 알잖아요. 오히려 파운데이션이랑 스킨케어 막 이것저것 발랐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피부가 가볍고 안 바른 듯한 느낌이에요. 스킨케어도 간단하게 쓰니까 아이메이크업도 그냥 간단하게 해볼게요. 얘는 지베르니입니다. 베이스 컬러, 이건 플랫 베이지. 그냥 간단하게. 오늘 컨셉은 약간 여름에 그 투명한 느낌처럼 많이 안 한 메이크업. 하지만 피부 자체는 되게 예뻐 보이게. 섀도우도 이거 어텀 브라운 써볼게요. 근데 이거 되게 뮤트하다, 색깔 자체가. 그리고 어텀 브라운 자체를 탈탈탈 털어가지고 웃어서 애교살. 제가 또 애교살에 그냥 죽고 살거든요. 애교살 없으면 절대 안 돼요. 애교 한가득 넣어주고 내 그리는 데까지 애교살이다. 진짜 다르죠? 밑트임이 필요한 구간에 지금 쓰는 거 어텀 브라운 사용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웃은 다음에 그리는 데까지가 애교다. 그냥 막 연결시켜주세요. 메이크업 뭐 공들여서 많이 안 하는 게 오늘 포인트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 요거는 블랙 브라운입니다. 요 눈 앞머리 여기를 채우니까 굴곡져 보이면서 예쁘더라고요. 살짝만 잡아주고 얘는 페리페라의 아몬드 브라운이거든요. 아몬드 브라운으로 노즈 쉐이딩만 넣어줄게요. 지금 쓰는 브러쉬는 피카소의 207A입니다. VDL의 바운싱 피치라는 컬러인데 오늘 처음 써볼 거예요. 최근에 구매를 했거든요. 살짝만 써볼게요. 뭔가 오늘 메이크업 룩이랑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기존에 사용했었던 컬러들 같이 쓰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베르니의 플랫 베이지거든요. 이 베이지 색상을 블러셔처럼 써줄 거예요. 앞에 피치 컬러를 깔았으니까 조금 더 오렌지스럽게 약간 좀 더 누디하게 올라오겠죠? 그쵸? 틴트는 요거 웨이크메이크.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쯤에는 출시가 됐겠네요. 그래서 워터블러리 픽싱 틴트. 제가 같이 웨이크메이크랑 공동 개발을 했거든요. 이거는 4호의
젠틀 브릭이라는 컬러고 그리고 겉에는 1호의 피치비치라는 컬러인데 웜톤 분들이 쓰거나 베이스를 쓰기에 괜찮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우리 물랑이분들 제가 오늘 바이오단스 제품을 기초 케어로 많이 활용을 해줬잖아요. 근데 물랑이분들 중에서 아, 바이오단스 궁금한데 아직 약간 망설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바이오단스 측에서 이 제품을 영원에 만나볼 수 있는 이제 이벤트도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보여드리는 이 마스크팩을 실제로 공홈에 가서 구매를 해가지고 지금 진짜 알차게 잘 쓰고 있는데 물랑이분들 중에서 약간 바이오단스 처음 만나거나 아직 접해보지 못한 분들은 영원에 만나볼 수 있는 이벤트도 하니까 꼭 참여해가지고 일단 만나보고 제품을 체험해보고 저처럼 이렇게 뭔가 파데프리 메이크업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벤트를 안 하더라도 구매를 했을 것 같은데 이제 물랑이 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이벤트도 하니까 이벤트 많이 참여를 해가지고 일단 영원에 만나보고 체험해보고 그 다음에 좋으면 또 구매까지 해봤으면 좋겠고요. 요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더보기란에다가 적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오늘 진짜 완전 초간 간단. 저 이러고 진짜 실제로 나갈 거거든요. 이러고 초간단한 이런 파데프리 메이크업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철에 물랑이 분들도 이렇게 메이크업하고서 며칠도 하고 후기도 남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